오늘은요, 새로 출시된 제품 두 가지를 비교 리뷰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바비 브라운이랑 입생로랑 쿠션 두 가지를 꼼꼼하게 비교 리뷰해봤으니까 커버력, 밀착력, 지속력, 무너짐까지 세미 매트에서 약간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춘 듯한 느낌이에요. 의외로 판정. 굉장히 제형감을 잘 뽑았다고 해야 되나?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급하게 라이브 출연이 결정이 돼가지고 오늘 옷을 살짝 드레시하게 입었는데 제가 외출하기 전에 꼭 리뷰 영상을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새로 출시된 제품 두 가지를 비교 리뷰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봄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쿠션 출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 유명한 백화점 브랜드의 양대산맥이 드디어 만났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애정하는 바비 브라운, 송강이 모델이죠? 바비 브라운이랑 입생로랑 쿠션 두 가지를 전부 구매를 해가지고 꼼꼼하게 비교 리뷰해봤으니까 커버력, 밀착력, 지속력, 무너짐까지 고민이신 몰랑이분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바비 브라운은 웨이트리스 스킨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새로 출시가 됐고요. 입생로랑은 엉크르드뽀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리뉴얼이 됐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제품 다 비슷한 시기에 출시를 했는데 둘 다 얇고 새틴 피니쉬, 세미 매트를 자랑을 하면서 바비 브라운 웨이트리스 스킨 쿠션 파운데이션입니다. 가격은 74,000원인데 딱 2년 전만 해도 제가 굉장히 비싸다라고 리뷰를 했을 텐데요. 요즘에 로드샵 제품들이 워낙 3만원, 4만원대로 비싸다 보니 7만원대면 약간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패키징부터 고급스러운 바비 브라운이 느껴지면서 가장 큰 특징은 돔 형태로 볼록하게 올라온 디자인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쿠션으로 눌렀을 때 텐션감이 느껴지고 묻어남도 고르게 묻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총 5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21호 기준으로는 엑스트라 라이트부터 포슬린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21호인데 반톤 정도 업하기 위해서 엑스트라 라이트 제품을 선택을 해줬고요. 이번에 바비 브라운 제품들은 진짜 맑은 아이보리 상아빛을 잘 캐치했어요. 맑은 톤의 느낌이 들다 보니까 약간 반톤 정도 업해서 구매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는 딱 세미 매트에서 약간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춘 듯한 느낌이에요. 너무 유분기가 돌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매트에 치우치지도 않아 있어서 딱 중간에 밸런스를 잘 맞춘 듯한 느낌이 들고요. 기존의 바비 브라운 제품이 딱 세팅감 세미 매트 제형감으로 진짜 유명했거든요. 기존의 파운데이션이 만족스러우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에어리함이 느껴지는 게 이 쿠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느낌은 굉장히 얇고 고르게 발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기존의 인티시브 세럼 쿠션에 약간 오일리함이나 글로우함이 싫었다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이번에 웨이트리스 쿠션은 굉장히 밀착력도 높으면서 딱 세팅감이 느껴지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단점으로는 커버력에서 살짝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제가 커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촬영을 했는데요. 이 촬영 날이 트러블 압출을 한 다음 날이라서 멍이 들었거든요. 붉은기나 보랏빛에 약간 짙은 잡티까지는 커버되지 않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그 외에는 전체적인 피부톤 굉장히 고르게 메꿔진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촉촉하고 얇아서인지 모공이나 묘철은 딱히 없으면서 굉장히 얇게 밀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제가 코 옆쪽에 모공이 조금 짙은 편이거든요. 사용한 날에 프라이머 따로 없이 제가 단독 사용을 했는데도 요철이 굉장히 깔끔하게 메꿔진 걸 보고서는 아, 이 제형과 텍스처감이 진짜 얇구나, 에어리하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제가 사용한 날에 정확한 지속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파우더 처리는 딱히 하지 않았고요. 세미 매트에 살짝의 촉촉함이 같이 느껴지다 보니까 복합성이라면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촉촉함과 유분감이 올라오긴 옵니다. 그렇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지저분하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피부 자체에서 예쁘게 광이 올라오는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4시간에서 5시간까지는 멀쩡하게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이때까지는 지속력이 굉장히 짱짱했습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무너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름기가 올라오면서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건성으로서는 가장 신경 쓰이는 각질 부각이나 벗겨짐은 없이 유분기 자체가 파운데이션 위로 살짝 올라오면서 기름지게끔 무너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무너짐이나 지속력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따라서 추천하고 싶은 피부는요, 복합성, 얇은 피부, 건성 피부, 살짝 수분기가 없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고요. 요철 부각이나 모공 부각이 심하신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었어요. 지성이라면 위에다가 따로 파우더 처리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도 파우더 처리를 했을 때 훨씬 더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수부지나 지성분들이라면 파우더 처리 필수로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단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피부는요. 커버력이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요. 확실히 에어리한 마무리감이 들다 보니까 커버력 자체는 조금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컨실러를 써서 마무리해주긴 했지만 쿠션 자체로 완벽한 커버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매장에서 테스트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또 한 줄 리뷰를 해보자면 속건조 얇은 피부로서는 진짜 얇은 텍스처감으로 만족, 커버력에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오래 지속되는 지속력에서 합격입니다. 입생로랑 뉴 엉크르 듀포 쿠션입니다. 가격은 108,000원으로 꽤 고가인 제품이고요. 바비브라운이랑 비교했을 때 저는 바비브라운이 더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생로랑이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었고요. 저는 입생로랑 디자인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바비브라운은 뭔가 확 달라진 디자인 느낌이 있잖아요. 입생로랑은 항상 매 시즌마다 비슷한 디자인이 눈에 띄어요. 리미티드 에디션이나 콜라보 제품이 아닌 이상은 뭔가 디자인 패키징에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항상 비슷비슷한 점이 아쉬우면 아쉬울 수도 있고 또 이 패키징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만족할 수도 있겠죠. 저는 조금 색다른 디자인을 원했는데 조금 비슷한 느낌이라서 조금은 아쉬웠고요. 왜냐면요, 신상인 줄 모르겠어요. 6가지 컬러로 출시했기 때문에 바비브라운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기존에 21호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10호, 15호, 20호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고 이때 참고해야 될 점, 입생로랑은 제가 느끼기에 컬러가 전체적으로 조금 맑은 느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0.5톤 정도 살짝 밝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기존의 내 컬러 그대로 선택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21호로서 20호를 쓰니까 딱 맞았고요. 저보다 조금 더 밝은 19호라면 15호 정도 사용을 해주면 딱 맞아요. 13호 정도 되시는 피부한테는 10호 정도를 추천하다 보니까 이 컬러칩은 조금 세심하게 보고 선택해주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기존 제품들도 짧게 리뷰를 해보자면 엉크르 듀포 쿠션, 수부지나 지성분들한테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전 속건조가 느껴지는 건성이다 보니까 기존의 엉크르 듀포 쿠션은 제 기준 조금 건조했어요. 하지만 밀착력이 정말 좋으면서도 커버력까지 같이 갖췄기 때문에 진짜 기존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특히나 코로나 시절 때 인기가 정말 많았던 제품으로서 저도 여러 번 추천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글로우 팩트 쿠션. 이 글로우 팩트 쿠션은 호불호가 조금 갈렸었던 쿠션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속건조가 느껴지는 건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우 쿠션 자체가 저한테는 진짜 글로우하게 느껴졌거든요. 핑크 쿠션으로 유명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오는 그 유분기가 약간의 피지랑 노폐물이랑 엉키면서 중간중간 몽글몽글 맺히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제 기준 핑크 쿠션은 약간 계절을 타는 제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뉴 엉크르 듀포 쿠션을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기존의 제품이랑 비교를 했을 때 커버력은 유지를 하면서 훨씬 더 얇고 밀착력은 높게 가져갔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또 차근차근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사용했을 때 가볍게 발리는 제형감에 고르게 묻어나는 게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밀착감이 느껴지면서 피부에 눌러붙는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기존의 입생로랑의 장점을 더 부각시켜주는 느낌으로 바르면서부터 세미매트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크리미한 텍스처감이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크리미하면서도 살짝은 밀착되게끔 붙다 보니까 모공이나 요철 부각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의외로 반전! 생각보다 모공 이나 요철 부각이 없어요. 굉장히 제형감을 잘 뽑았다고 해야 되나? 크리미한 느낌은 들지만 요철 부각이 없는 거 이거 좀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진짜 리뉴얼을 이갈고 했는지 저는 꽤 만족스러웠거든요. 속건조가 느껴지고 얇은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거나 텁텁한 느낌 없이 진짜 세팅되는 게 제대로 느껴졌어요. 커버력 자체는 보통이라고 리뷰하고 싶고요. 바비브라운이랑 비교하면 커버력은 조금 더 높다 보니까 커버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입생로랑 쪽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날도 지속력 테스트를 했는데요. 정확한 비교하기 위해서 파우더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팅되는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고 밀착감도 그대로였어요. 머리카락이 따로 달라붙지도 않아서 피부 자체가 예뻐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5시간이나 6시간이 지나면 피지랑 유분감이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오일리함이 살짝 느껴지는데 이 피부 자체 광이 예뻐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친구들이 광이 예뻐서 글로우 쿠션을
사용했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무너짐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단 7시간, 8시간이 지나면 약간의 건조함, 입술 옆쪽에 살짝의 각질 들뜸이 있다 보니까 유분기까지 날아가면서 이 파운데이션 자체가 살짝 건조한 게 느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지속력에서는 나쁘지 않았다. 꽤 좋은 편이라고 리뷰하고 싶어요. 추천하고 싶은 피부 타입은요. 사실 피부 타입을 크게 타지 않을 것 같아요. 복합성, 건성, 수부지. 사실 모든 피부가 거의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피부 타입이 크게 타지 않는 걸 느꼈거든요. 제형 자체도 진짜 그 크리미하게 세팅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만족스럽기 때문에 저는 리뉴얼 진짜 잘했다라고 리뷰를 하고 싶고요.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분들이라면 사실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건 아니고 완전 롱웨어, 완전 롱해요. 진짜 10시간 이상씩 지속력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각질 부가 약간 건조해지는 거는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입생로랑 커버력이 좋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제품이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커버력에서는 조금, 아주 조금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줄 리뷰를 해보자면 진짜 다각형으로 잘 갖춘 쿠션이다. 처음에는 가격 때문에 살짝 흠칫하긴 했지만 써보면 아, 리뉴얼 진짜 잘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랑픽으로 두 가지 제품을 비교를 해보자면 훨씬 더 에어리한 느낌을 원한다면 바비브라운, 나는 조금 더 세틴된 크리미한 밀착감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입생로랑을 선택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제품 다 진짜 중간에 그 세미 매트한 느낌을 정말 잘 잡았다 보니까 뭔가 흠을 크게 잡을 수 없는 쿠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 궁금한 제품들이나 리뷰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혹시 여러분들 사용해봤다면 사용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